안녕하세요. 윤쌤 윤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저기서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풀어볼 질문은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포토샵 안전 정복이라고 비공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입을 해서 뭐 요즘 동향이 어떤지 혹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여기에 올라온 것들을 한번 제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번은 이거예요. 오늘 풀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다보탑인가요? 다보탑 위에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요. 한번 요거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얻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리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트를 좀 자주 사용하는데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미지 작업하다 보면은 저작권, 특히 폰트도 그렇죠. 누군가가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창작자의 그런 그 권리를 위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이렇게 프리큐레이션 같은 서비스가 몇개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전 요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뭘 써볼까요? 첨성대어 써볼까요?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의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와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러한 많은 사이트들 혹은 본인의 사이트에서 그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사이트들을 이렇게 링크를 쭉 걸어 있는데요. 물론 100% 무료가 아니라 뭐 필요에 따라서 혹은 사이트 정책에 따라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쭉 보고 약간 역광이 있는 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뭐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예, 크리에이트 뉴를 하셔서 저는 CC를 쓰고 있어요. 그냥 크리에이트 뉴를 하면은 제가 복사한 이미지 크기를 갖고 오게 됩니다. 크리에이트를 하시고요.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갖고 오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미지고요. 이미지를 조금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만들어서 좀 가로 세로를 좀 넓히려고 합니다. 한 헤이트도 한1000 정도. 좀 여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할게요. 네, 캔버스에 헤이트 1000 정도 하고 헤이트는 밑으로 이렇게. 위드스는 한1300 이렇게. 한1200 가운데 양쪽으로 늘리게. 그리고 밑에는 아래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미지는 조금 밑에 내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밑에 있는 텍스트가 안 보이게. 그리고 나서 요 여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이 마술봉 도구를 이용해서 배경을 한번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 늘려진 넓어진 공간이 선택이 됩니다. 셀렉트에 모디파이 혹은 수정을 이용해서 익스팬드를 이용해서 한10 정도 제가 더 이렇게 안쪽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트에 가시면 필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CS6부터 아마 생겨 CS6? 아니, 6였던 것 같아요. 6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컨텐트 어웨어 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내용을 채우게요. 자동 인식 채우기라는 한글 메뉴가 되어 있겠고요. OK를 눌러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여백을 채워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있는 요 이미지를 기준으로 여백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채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첨성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별을 넣을 건데 이 배경, 제 배경이라고 이름 바꿔볼게요. 이 첨성대. 배경과 첨성대 사이에 별을 넣어야 아무래도 예쁘겠죠. 네, 이제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CC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가 그
이 패스로 그림 그리는 모양 도구에 조금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요 모양을 가지고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고요. 이 원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 전에 이렇게 대충이라도 중심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뭐이 정도 해볼까요? 원형 모양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실 때 Alt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Alt랑 Shift랑 같이 누르면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CC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Properties라는 속성 창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색깔과 선색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면색은 없이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와 동일하죠. 선색은 뭐 흰색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두께도 제가 만져볼게요. 한 5픽셀 정도 해볼까요? 나중에 좀 수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점선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전에는 점선 만드시려면 브러쉬 옵션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듀얼 브러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우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시 라인과 갭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시를 저는 한15 정도 해볼까요? 얼마나 될지 일단 보고 요 정도 된대요. 근데 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강약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를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한 5, 이 정도? 하나 더? 10? 간격을 하나 더 넣어볼까요? 뭐 요런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요. 물론 해놓고 나서 좀 이상한데 그러면 해놓고 나서 좀 이상한데 그러면 다시 이 모양 도구를 눌러서 옵션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셔서 상단에 있는 부분에서 누르시고 나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모어 옵션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15에 10 아까 5에 15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즉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 느낌의 효과들이 점점 포토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짝 흘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필터 블러 갤러시를 쓰겠습니다. 이전의 버전, 그러니까 CS6 이전, 5 이전의 버전들은 블러에 아마 레디얼 블러라고 해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듯한 그러한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요. 요거의 단점은 요게 이제 그 캔버스예요. 캔버스의 중심을 어디서 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딱안 나와요. 그래서 새로 나온 기능, CS6부터 새로 나온 기능인 블러 갤러리를 이용해서 스핀 블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필터가 먹히지 않죠. 근데 얘네가 CC로 업데이트 되면서 스마트 오브젝트에도 블러가 먹히는, 그러니까 즉 필터가 모두 먹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로 연결해 주시면 잘 되죠. 근데 똑같이 요 중심점, 스핀은 그 모션 그 레디얼 블러처럼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같이 비슷한 크기로 이럴 때도 이렇게 중심점이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강도를 넓히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옵션이 하나뿐이 없죠. 이러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면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제 Ctrl J 키를 누르시면 복제가 됩니다. Ctrl T 키를 누르면
이제 뭐이 오브젝트는 뭐 트랜스폼이 잘안 된다. 그래서 예, 뭐 바꾸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나서 예, 크기를 쉬프트랑 알트를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비율도 맞고 중심점도 똑같습니다. 살짝 회전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복사가 되죠. 이번 두 개를 다 복사하세요. 컨트롤 J 복사키 하시고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컨트롤 T 키를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두 개가 동시에 잡혀요. 다시 쉬프트와 Al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살짝 뭐 회전을 해주시면 좋겠죠. 일단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G를 눌러서 예, 그룹을 해놓고요. 이 그룹을 다시 컨트롤 J 하겠습니다. 뭐 키워볼까요? 그래서 이제 작은 원을 가지고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좀큰 원을 만들어서 줄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키우거나 줄일 때 모두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각적으로 볼 때는 큰 이미지를 줄이시는 게 조금 덜 훼손돼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이미지, 작은 원을 갖고 작업하지 마시고요. 조금 큰 이미지를 가지고 점점 줄이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그냥 끝나면 좀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빛을 좀 넣어 볼게요. FX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제가 아우터 그로우를 쓰겠습니다. 그럼 살짝 번지는 거 보이시죠? 약간 노란색이 좀더 예쁠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미리 입고 없고 나오니까 조금 더 빗번짐 느낌이 나거든요. 예, 얘도 복사해서 여기 FX 글씨를 Alt 드래그 하시면 밑으로 이 효과만 복사가 됩니다. 위에 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흐리게 해볼까요? 작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신 부분만큼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고흐처럼 이렇게 별들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강약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블러 처리를 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오퍼시티를 좀 많이 주시고 좀 이렇게 멀리 보이거나 하는 애들은 예, 그 스핀 블러의 각도를 조금 더 주시거나 오퍼시티를 조금 더그 흐리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밤하늘의 사진과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첨성된 사진을 합성해도 괜찮아요. 탑의 사진 합성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해서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강약을 조금 조절하셔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